군관 업무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슬라이드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이나 유리 재질의 슬라이드바를 손가락에 끼우고 운지하여 독특한 음색을 얻어내는 주법에 사용되는 악세서리로, 보틀넥이라는 명칭은 과거 유리병이 목을 잘라 손가락에 끼워 사용했던 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기타 연주법 중 하나로 블루스나 컨트리 음악에 주로 사용되며, 재질에 따라 사운드가 달라 매우 다양한 재질의 슬라이드바가 존재합니다. 오늘 다양한 종류, 다양한 재질의 슬라이드바를 비교를 해볼 텐데, 던롭에서 제작이 되는 미디움 브라스 슬라이드, 그리고 미디움 크롬 스틸 슬라이드, 미디움 글라스 슬라이드, 이렇게 세 종류의 슬라이드바를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모두 미디움 사이즈 슬라이드바고요. 재질이 브라스, 스틸, 글라스로 차이가 있는 거죠. 은총씨께서 슬라이드바 연주를 들려주실 텐데,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재질마다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네요. 네. 자, 확실히 소리가 다르고 실제로 슬라이드 바 연주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보여드렸던 세 네. 가지 재질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늘 사장님의 실수는 저는 라지 사이즈인데 미디움 사이즈를 갖다 주셔가지고 시연이 사실 제가 슬라이드 연주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멋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팝 음악 녹음할 때는 효과적인 걸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슬라이드파 연주는 여러분들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연주를 했고요. 멋있었습니다. 네, 멋있었습니다. 그 슬라이드파에 대해 잘 모르시고 연주하는데 팁을 드린다면 그 플랫 이거 같은 경우는 프렛 위에서 음을 맞춰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 지판을 짚을 때는 프렛과 프렛 사이에 칸에서 우리가 손을 짚었다면 그쵸. 슬라이드바를 사용할 땐그 프렛 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C 음을 이제 5번 중에서 C 음을 치고 싶다고 하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칸의 끝에 그쵸. 있는 끝에는. 프렛 위에서 올려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손가락이 안 맞아가지고 거의 타율이 뭐 말도 안 됐죠. 여튼 뭐 여튼 여러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심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뭐 되게 미세한 차이 같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다 껴보고 쳐보셔야 연주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이게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는 더더욱 티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아직 그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어쿠스틱 기타에도 따로 쓰는 그 슬라이드 바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하나 구입했는데 무슨 도자기 소재로 된 유리 소재인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일렉 기타 하니까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냥 이뻐서 샀다가 나중에 슬라이드 바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알게 되고 나서 아 일렉 기타에는 보통 많이 쓰는 것이 뭐 보편적으로 이제 유리나 유리 소재나 뭐 지금 저희가 오늘 리뷰했던 브라스나 그냥 스틱.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 또한 소리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슬라이드 바 연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다더라. 뭐 하여튼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요. 이전에 저 같은 경우도 이 슬라이드 바 느낌을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 형들한테 빌려서 사용도 해봤었고, 이 라이타 있잖아요. 라이타를 맞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흉내를 많이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 말씀 있죠. 라이터랑 그 여러분 매직 아시죠? 그쵸. 보드마카 두 개로 없던 시절에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다른 액세서리들보다는 접근하기 쉬운 가격을 가지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슬라이드 바 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가볍게 하나 정도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사운드로 재질로 구입을 하신 다음에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궁금한 거 모처럼 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